지금 스타리아급에서 이제 스타리아에서도 이거를 구현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스타리아 라운지 모델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비싸니까 좀 고민을 많이 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 고민이 해결될 때까지는 당분간에 많은 캠핑카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스타렉스가 우리나라 캠핑카 산업에 주던 영향력이 굉장히 컸었어요. 차량 전체 가격이 오른 현재 지금 상당수 많은 업체들이 저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이어 이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 김미석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저렇게 상당한 거 생각했어요. 이 모델까지, 이 모델은 나간 지 얼마 안 된 모델인데요. 마스터 버전을 보시고 1열 자리에다가 마스터 버전식으로 냉장고를 좀 고정해주고 그리고 이 뒤쪽에 있는 것들을 인치식으로 개조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지금 들어온 모델입니다. 오마이캠프 고객 같은 경우에는 신제품도 이렇게 계속 눈여겨보시고 있다가 아, 나한테 그게 있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를 이렇게 도입을 하세요. 굉장히 깔끔하게 쓰셨죠? 가지런하게 잘 지금 캠핑을 하던 상태로 그대로 들어오신 건데 요거까지 요번 주는 이렇게까지 마무리해서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낼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저희가 바쁘다 이런 얘기들을 해드리는 게 좀 뭐 다른 업체분들한테 좀 죄송하긴 하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제작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소문 듣고 다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자, 오마이캠프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저희 거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요번 주까지는 요 작업 할당량 요거로 해서 열심히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캠프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은 금년 5월 달에 출고된 4인승 2인치 침의 정식 캠핑카입니다. 뭐 이제 오마이캠프 같은 경우에는 업그레이드라든가 아니면 제품의 개발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저희가 전시회나 이런 것들을 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품들의 개발 속도가 불과 3개월, 몇 개월 만에 제품들이 업그레이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손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워크스루 타입, 제가 이제 그전에 있던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워크스루 타입 나갈 때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승합차에 워크스루 타입을 적용을 했습니다. 자, 이 워크스루 타입이 자, 이렇게 다양한 짐을 실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체를 갖다가 다 활용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짐 수납 용량이 됩니다. 나중에 이 차를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이 차를 2인승 정식 캠핑카로 바꾸신다 그러면 2열에 수납장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 냉장고 자리와 자 보신 바와 같이 그 당시에 최신의 제품은 워크스루 타입이었습니다. 요 분의 이제 캠핑 스타일을 보면 층간 소음 매트를 부착을 하셨어요. 아예 그냥 오려서 뚜껑에 맞게 부착을 하신 거거든요. 이렇게 부착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다가 많은 짐을 놓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개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없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거 마스터 타입을 보더니 냉장고의 자리, 그러니까 1열 의자와 의자 사이에 냉장고 자리를 고정을 해두게 되면 나름대로의 2열에 있는 공간들이 다 편해지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나머지 층간 소음 매트를 붙여놓게 되면 요 손님 같은 경우에는 이 침상 위를 별로 접을 일이 없으세요. 앞을 개방을 해서 뒤에까지 뺄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죠. 이렇게 만들어지고 마스터 버전으로 하게 되면 내부의 용적이 104cm에 42cm, 높이가 한 29cm 되는 물건들을 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상판에 이불이 펼쳐져 있는 상태에서도 뒤에 있는 물건들을 인출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건들을 다 인출해서 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불과 5개월 만에 본인의 캠핑 스타일을 어느 정도 잡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를 보면 그분의 성격을 대강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필요한 것들은 완벽하게 딱 자리를 잡아두고 완벽하게 설치를 하는 그런 캠핑 스타일과 그런 성격을 가지신 분이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안에 들어가는 요 캠핑 짐들을 보게 되면 캠핑 관련된 용품들이 서랍 내에 가득 실려 있죠. 제가 예측한 대로 외부에서 식사에 관련된 것들을 이 뒤쪽에 놔두시고 이쪽에다가는 뭐 의자라든가 아니면 다른 것들을 여기에다가 두시겠죠. 제 예상에는 요 층간 소음 매트를 이쪽까지 확장해서 다
붙이실 거라고 봅니다. 이 층간소음 매트가 그렇게 비싸지가 않거든요. 잠우주무실 때에는 뭐 다른 매트리스를 갖고 다니실 수도 있고,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게 마스터 버전의 특징이고요. 나머지 뭐 벽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존에 만들어 놨던 것대로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열어보지는 않겠지만 열면은 그 안에 잘 수납이 돼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보이는 면에서도 지금 저 정도 수납이 돼 있고, 나름대로 DIY를 하셔서 전기 물끓이개를 갖고 다니세요. 고정자리들이 딱 생겼죠. 휴지라든가 칫솔 치약 같은 거, 리스테린까지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딱 만들어져 있죠. 지금 요 차는 270A 인산철 배터리 2kW 인버터가 달려 있는데, 지금 이 전기 물끓이개는 용량이 너무 커요. 1500W급이거든요 제가 이거는 좀 작은 급으로 바꾸시라고, 부피도 크지만 1500W를 쓰고 있다가 다른 거를 같이 돌리면 바로 인버터가 고장이 납니다. 최근에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저희가 3kW 인버터를 달아드리는데, 3kW 인버터가 부피가 큽니다. 그렇지만 요새 전기를 대용량을 쓰시는 추세다 보니까 이 차에는 2kW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전기 물끓이개는 조금 용량이 작은 거로 바꾸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 앞자리에는 화장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장실이 들어가고, 그리고 내부를 앞에서 개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죠. 앞에서 개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위에다가 물건들이 있어도 다 앞에서 뒤에서 개방을, 물건들을 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는 게 이 제품의 장점이고요. 냉장고 자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이어 의자를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11인승 스타렉스 승합차는 이어 의자의 활용도가 굉장히 좋아요. 자, 냉장고를 앞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냉장고를 앞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1열과 2열 사이에 수납할 수 있는 그 함을 없애버리고, 이렇게 앞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냉장고, 저 부피 큰 냉장고에 고정 자리가 생기게 됩니다. 이 냉장고를 이동하기 위해서 저렇게 해두는 이유는, 이렇게 해두려고 그러면 전자식 브레이크로 바꿔야 되는데 오마이캠프는 그렇게 안 하고 브레이크 위쪽으로 해서 냉장고를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렇게 해두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2열의 활용도가 더 좋아지는 게, 2열에 앉아서 이렇게 하면 2열의 활용도가 굉장히 좋아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열게 되면 여기에서 간단한 식사를 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간단하게 싱크대로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활용도가 좋기 때문에 2열에 있는 의자와 의자 사이 공간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이 스타일이 마스터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되게 되면 냉장고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냉장고도 1열 앞이니까 여기에서 냉장고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을 여기서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도 있고,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2열 의자를 앞으로 했을 때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의자를 뒤로 돌려놓은 상태에서도 뒤로 쭉 빼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워크스루 타입을 지금 스타렉스 마스터 버전으로 개조해 드린 사례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실제로 이렇게 만들게 되면 2열의 활용도가 더욱 좋아져요. 저는 이 스타렉스 11인승 2열 활용도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을 하고, 이 좋은 차가 단산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캠핑카용으로서는 단산이 됐다라는 게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이 차가 단산이 됐다라는 거는 이 캠핑카 산업의 태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차를 이용해서 많은 업체들이 개발해둔 부분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정말 캠핑카로서 단산된 거는 정말 우리나라 캠핑카 산업의 태보라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11인승 승합차 4인승으로 사용하시게 되면 평소에 4인승 자가용으로 타시면서 캠핑의 용도로서도 병행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차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스타리아급에서, 이제 스타리아에서도 이거를 구현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스타리아 라운지 모델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비싸니까 좀 고민을 많이 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 고민이 해결될 때까지는 당분간에 많은 캠핑카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스타렉스가 우리나라 캠핑카 산업에 주던 영향력이 굉장히 컸었어요. 차량 전체 가격이 오른 현재 지금 상당수 많은 업체들이 저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2열 의자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 그리고 2열 의자를 회전하게 되면 여기에 앉아서
쫙 펴고 이렇게 쓰시는 게 굉장히 편하세요. 이렇게 딱 쓰시게 되면 굉장히 편합니다. 뭐 전기시설 있죠, 히터시설 있죠, 그리고 밑에 뭐 간단하게 그 설거지를 할 수 있는 그릇도 있고요. 가글하고 해서 물 버릴 때 뭐 다른 그릇으로 이렇게 어렵게 버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바로 버리시면 되고, 물통 같은 건 큰 거 안 갖고 다니셔도 돼요. 안 갖고 다니셔도 되는 게 요 밑에 보시면 1.5리터 페트병을 넣을 수 있는 정도의 용량이 돼요. 거기다가 물병 두 개 놓고 호수를 꽂아놓으면 되거든요. 예, 뭐 여기서 거나하게 많은 설거지를 하지는 않으실 거거든요. 간단하게 고양이 세수 정도 하고 작은 뭐 컵 같은 것들을 여기서 씻기 위한 용도니까 물통을 갖다가 큰 거를 놓으면 좀 편하시긴 하겠지만 작은 거 두 개 정도 넣으셔도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대부분 식수는 1.5리터 페트병을 갖고 다니시잖아요. 그게 대부분 갖고 다니시는 게 그 캠핑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방법들이니까 1.5리터 페트병 갖고 다니시고, 그리고 식수용 페트병 하나 놓으시고 여기에서 간단하게 커피도 끓여 드시고, 그리고 커피 간단하게 요리를 해서 먹은 것들 그릇을 씻는다든가 할 때 그럴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나름 이렇게 해놓게 되면 활용도가 많아져요. 그만큼 공간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냉장고 자리가 있는데도 2열과 2열, 2열 사이에 이 정도 공간이 있다라는 거는 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여기다 화장실을 갖다가 세팅을 해놔도 되고, 뭐 다른 어떤 공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제품의 업그레이드,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손님들도 그 업그레이드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걸 그리고 개발해드리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저희가 전시에 안 나가는 이유는 뭐 바쁘기도 하지만 간단합니다. 이 제품의 업그레이드의 속도가 전시회 주기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차에 있었던 기능도 선루프 이런 것들 다 그대로 쓰시면 되고, 이 선루프가 개방이 돼요. 그 스타렉스는 개방이 되기 때문에 그나마 환풍기의 역할을 해서,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파노라마 선루프지만 위에가 개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선루프를 추천을 드리진 않지만, 스타렉스 같은 경우에는 요새 전기를 60A 주행 충전기를 다니까 위에 태양광을 올려놓을 수 없다라는 단점은 있지만, 그리고 환풍기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또 그런 부분들로 어느 정도 보완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운전하실 때 뭐 팔걸이 역할도 합니다. 이게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비슷한 높이가 되세요. 작은 건 한 40리터 짜리가 있거든요. 그럼 40리터라면 한 이 정도가 내려가는데, 요건 지금 50리터급이니까 50리터로 쓰시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편하실 거라고 봐요. 오른쪽도 뭐 나름대로 이렇게 기댈 수 있는 그런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뭐 운전하는 데는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240kg 내구성의 레일을 적용해 놨기 때문에 이쪽도 240kg고 이쪽도 240kg입니다. 뭐 맘만 먹으면은 침상을 이 밖에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4명이 가서 4명까지 주무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4인승이지만 2명 정도 나가서 두 분이서 오붓하게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차량이 맞는 것 같고, 만약에 밖에까지 확장하시길 원한다 그러면 밖에까지 확장해서 여기까지 침상을 넓히게 되면 뭐 자제분 2명이서 해갖고 4명이서 잘 수는 있겠지만 뭐 그렇게까지 확장을 해갖고 캠핑카를 만들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열어보려고 했는데 그냥 이거 열어볼게요. 예상대로예요. 이 성격들이 다 나오세요. 짐들이 아주 꽉 차 있습니다. 밖에서는 간식들 들어가 있고요. 저도 간식을 여기에다가 집어넣거든요. 이쪽으로 벽장을 최대한 이용하는데, 이 벽 수납장 아주 짐들 많이 들어가 있죠. 아래쪽들도 꽉 차 있고 여기도 지금 가득 차 있는 거고, 지금 요것도 이제 가시면 이쪽에도 뭔가를 또 채워 놓으실 거예요. 가장 부피 큰 냉장고 자리를 1열에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뭐 수납하는 공간들은 그 전보다는 많이 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워크스루 타입 캠핑카, 출고된 지 5개월 된 차량을 4인승 2인치 침에 마스터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해드린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